풍창이지? 오, 우와, 진짜 가을 진짜 경치 좋네. 네. 야, 진짜 꽃길 걷네. 그러니까 오늘 송어 보러 온 거 아니야? 네. 평창에 이렇게 오면 300m, 500m 간격으로 계속 송어횟집, 송어횟집 막 이렇게 오, 보이잖아요. 그 정도야? 네, 굉장히 많죠, 송어횟집. 아, 송어가 가온도가 유명하구나. 아무래도 물이 차고 깨끗해서. 그렇지. 그래서 네, 고기가 찰지고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게스트로 오는 사람이 송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 친구한테 뭐 하나 만들라고 시켜야지. 새참이라도 만들어라고. 그러게. 네. 근데 꼭 요리사라는 보직은 없잖아. 그러니까 가수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배우가 될 수 있고. 네. 개그맨일 확률이 많을까. 아, 재밌겠네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모델 같은데요? 멋있는데. 서 있는 게 연예인 같아. 네. 되게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재훈이 같은데? 아, 이재훈. 아, 이재훈아. 생선요리를 배워볼 기회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생선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죠. 평창에 제가 예전에 듣기로 그 무지개 송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음식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어떤 요리를 제가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좀 따라가도 될까요? 다 양식장인가 봐요.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처음으로 송어집을 하신 건가요, 그럼요? 양식도 대한민국 최초고 네. 송어횟집도 대한민국 최초예요. 오야, 어우 진짜 빠르다 얘네. 어우 여기 힘이 장난 아니네. 야, 너무 많이 잡았다. 어우. 자기 몸에 코팅하는 거야. 정말 윤기가 번질번질 나. 송어의 맛이 고소한데 사장님 빨리 먹고 싶어. 그 이런 식으로 나 좋을 것 같아. 우리 여기 이렇게 와 보시니까 어때요? 벌써? 일단은 네. 맨날 주방에서만 딱 있다가 지금 오니까 전 너무 좋아요. 맞아. 너무 좋고 생선 요리 같은 거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너무... 요리 안 가르쳐 주는데. 아, 그런가요? 우리는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수산 양식업이나 이런 쪽에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일만 네. 신나게 하죠.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일단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일단 형님 송어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래? 네. 잘 아는 집 있어? 여기 요 근처에, 잘 안 되면 네, 잘 아는 집도 있고요. 송어 너무 얘기하기엔, 기대되네요, 완전. 송어 얘기하니까 침이 꼴딱꼴딱 녹아요. 일단 시작은 송어 회무침으로. 와, 갑시다! 가시죠. 바로 진짜 식당 가서 이제 먹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일단 배고프잖아요. 배 안 고파요? 이제 먹고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네.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This my darling. Just what they say, cause forever. 여기가 그 송어 맛집이야? 평창 하면은 일단 이 집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 진짜 이쁘다 여기. 네. 그 메뉴가 되게 다양하다. 송어가. 송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어요. 주문할게요. 네.
본들의 송어밥도 있고 송어 만두도 있는데 저거 네. 원래 없었잖아요. 네, 요번에 네, 그 저희 집에서 개발했어요. 아, 그러면 저희 송어 곤드레 덮밥 한번. 아, 송어 네. 곤드레 덮밥. 곤드레 덮밥만 먹어? 탕수육이. 아, 송어 탕수육. 눈에 가더라고요. 아, 송어 탕수육. 네,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곤드레 밥. 아, 아, 이거 곤드레 밥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산란기라서 송어 알을 살짝 가공해서 흑김치 소스랑 한번 잡숴보세요. 그냥 섞어먹는데요? 네네. 이게 너무 지금이 산란기예요? 네, 지금부터 2월까지. 2월까지? 송어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맛있다. 입맛을 확 돋궈주네요. 이건 참 생기기는 못생겼네요. 우와, 살다. 어우, 생각보다 꽤 큰데. 엄청 큰데, 이거. 지금 매주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너무 좋네요, 뭐. 매실은 매실 먹고 창은 창에 먹고. 운 좋은데? 제가 운이 좋네요.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먹을 시간 없으니까. 아, 그래요? 계속 나는 일해야 되거든요. 물밖에 안 되는데. 드세요. 담백하네요, 생선이. 외국인들 오면 그냥 이렇게 송어 구이 준 다음에 여기다 레몬 같은 것만 그냥 곁들여주면 그냥 되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송어를 저는 이탈리아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먹나요, 연어처럼? 많이 먹죠. 많이 먹어요? 프랑스에서도 먹고, 스페인도 먹고, 영국도 먹고, 이태리에서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송어 먹을 일이 없듯이. 그렇죠, 그렇죠. 평창 같은 그런 바다와 이런 산 계곡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이태리에서도 먹겠죠. 어느 정도 이거를 키워야지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이따가 양식하신 분 만나보고 싶네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송어가 네. 이 집만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아, 저희 집은 양식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용천수인 저희 물과 신선한 양식장. 말하자면 용천수? 예. 오늘 진짜 성어 공부 확실히 해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와, 기대가 됩니다. 네. 아, 가시죠 한번. 가시죠. 그 궁금증을 좀 풀러. 고!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맛있겠어요. 너무 많이 먹었는데? 네. 생선으로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네. 밥도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별로. 튀김, 구이, 네. 밥 너무 많이 먹었어. 저쪽 뒤에가 다 양식장인가 봐요. 이쪽 전부 다가요? 그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게 양어장 깨끗이 관리되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이 주위에 경치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야, 저거 봐. 오직하고 송어 기념비까지 있어. 여기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송어를 최초에 양식한 지역이라 아마 이런 송어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아, 무지개 송어. 그렇죠. 무지개 빛깔로 몸매 반짝이 나는 북미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 아, 북미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대네. 이거 보니까 여기 역사가 나와 있네.
그럼 우리 미국에서 치어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심은 건가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지네요. 한번 물어보죠. 아, 가져놔야지. 어부한테. 산 속의 어부님 실기가 참 재밌다. 산 속의 어부? 저기 먹이 주고 계시는 분이 나옵니다. 이제는 멀리서 봐도 알겠어. 이제는 알아. 네. 이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뜨거 보러 왔어요. 네. 먹이 주고 계시나 봐요? 아, 네. 누가 뭘로 만들어요? 누가 어분으로 만들어요. 어분? 아, 어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고기니까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네. 고기가 보면은요 육식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잖아요. 예. 송어는 육식성이에요. 아, 네. 우리가 조금 너무 급해서 저기 여기 어부님 소개를 좀 소개를 안 했구나. 아, 저는 그 강원도 평창에서 예. 2대째 송어 양식을 하고 있는 2대째 네. 김재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리지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고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지고 성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제가 평생을 걸려서 아마 만들 겁니다. 가게가 아까 기물들이 보니까 되게 오래된 기물들이 접시 같은 것도 그렇고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몇 년에 된 거예요, 이거는? 저기서 한 지는 40년 좀 넘게 40년 넘게 성어 한 가지로 그렇죠. 어우, 40년 전에 여기 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전부 비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어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전국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신 양식도 대한민국 최초고 성어 횟집도 대한민국 최초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알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부화시켜서 양식하기 시작하죠. 그럼 저기 써 있는 그 캘리포니아 얘기가 그거예요, 바로. 미국에서 가져. 미국에서 비행기로요. 네. 이거를 지은 분이 누구냐면은 강원도지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원도립 송어 양식장이었어요. 강원도립.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였구나. 75년에 민간에게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게 미래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매수하게 된 거죠. 이게 아버님 때는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 But deep in the darkest hour, 그렇게 역사를 걸어 올라온 송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송어는 다 송어잖아요. 전부 송어입니다, 이게. 아, 예. 근데 이제 위에 칸에는 작은 게 있고 네. 아~ 밑에 칸으로 가서 조금 좀 커져요. 아, 약간 큰 걸 봐야 되겠죠. 큰 걸 보시면 네. 저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아, 물이 되게 얕네. 여긴 얕아요, 물이. 어우, 진짜 빠르다, 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송어는 다 큰 송어네요? 그렇죠, 다 커서 선별을 해서 이제 출하용, 밖으로 나가거나 식당에서 쓰는 용으로 지금 다 해놨죠. 오우야. 오우, 전쟁 났어, 전쟁.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장난 아니야. 너무 많이 잡았다. 오우. 안 잡혀. 맨 손으로 잡기 힘들어요. 오우. 미끌미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힘 진짜 장난 아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됐어요, 이제. 잠깐. 여기 보시면은. 야, 알았어. 옆줄에 무지갯빛 비슷하게 난다고 안 느끼십니까? 여기. 어우,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여기. 어우,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여기. 옆줄. 아, 예, 보여. 그래서 이게 무지개 성어예요. 아. 일반 성어는 요 무지개가 빛이 없어요. 없어요. 아. 야. 성어도 한 9개 정도의 그 종류가 있는데. 무지개 송어만 이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 정도? 이게 한 1년 한 4개월? 1년 4개월? 와, 되게 빨리 크네요. 평균 잡아서는 1년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1년 6개월. 이 소가 1년 중에 제일 맛있을 때 뭐 이럴 때도 있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늦가을서부터 여름에는 아무리 육질이 좋아도 외부 온도가 막 뜨거우니까 네. 고기가 금방 물러져요. 근데 이제 늦가을, 겨울, 네. 초봄 이때는 이제 고기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맛있을 때 간단히 얘기해서 날씨가 쌀쌀할 때 네, 쌀쌀할 때 아, 추울 때 그리고 겨울 고기는요 딱 잡아보면 이 살에서 정말이야 윤기가 번질번질 나. 기름기도 더 많고 네. 고소하고 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 신빙성이 확 가는 게 사장님도 못 참아 윤기가 번질번질 나. 윤기 막 반짝반짝반짝 와. 와. 그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 얘네들도 바다로 안 나오고 지금 여기서만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다에서 건너온 걔네들하고 육질의 맛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 성어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온단 올라오죠. 말이에요. 네, 그거는 못 먹어요. 네. 왜? 아, 너무 알이 배 있어서 영양분이 알로 다 알로 나가 있어. 또 맛이 없구나. 연어는 거의 비슷하네요. 연어과예요, 연어과. 네. 그러니까 연어과인데 네. 그런 과정도 연어하고 똑같아요. 똑같네요. 우리가 그 미국 영화 보면은 곰 있잖아, 곰. 예, 예, 예. 곰이 왜 그 개울가에서 탁탁 쳐서 왜 잡아먹잖아요. 예. 다 그 연어로 알고 있어. 둘 중에 한 마리는 성어야. 아. 한 마리는 연어고. 아. 그게. 50대 50. 50대 50. 인식이 연어로 딱 되어 있으니까 예. 연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 근데 우리가 네. 아주 중요한 걸 확인을 안 했어. 어떤 거요? 이 생선 이름이 송어잖아. 네. 근데 그 소나무 송자 쓴다며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소나무 뭐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송어라고 이렇게 송어라고. 아니, 아니. 소나무 모양이 아니고. 아, 그 소나무 그 줄기. 그 옛날 이제 그 문헌에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도 임금님 상에 송어가 올랐어요. 그때 임금이 보더니 살 색깔이 붉어. 소나무 속색깔. 소나무 속색깔처럼.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송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아. 빨간 색깔도 빨간. 많은데 해필은 소나무에다 비교했어. 소나무가 제일 많이 올라오잖아. 아, 그럼 여기 그 어장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 위에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있으니까. 어. 이 여기는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거. 와, 그만 챙겨들. 이거 치어라고 하죠. 여기 일명 치어라고 하죠. 멋있다. 이렇게 몰려댕기는 게. 오. 이 치어는 이렇게 살짝 떠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뜨면 돼요. 바로 지금. 어, 바로. 오. 얼마나 빠른데? 야, 어디가? 안 잡혔을까? 왜 이렇게 빨라, 얘네? 빠르죠. 못 잡으면 돌아오지 마. 몰아들여. 아니, 다 도망가. 거기 올라가면 됐어. 저기. 코너에선 잡아. 아니, 너무 빠른데? 아, 거기 코너까지는 갔어야지. 어, 지금 몰고 간다. 가라. 몰고 간다. 몰아. 이쪽. 됐다. 아, 흘렸어. 아, 물에다 살짝 담궈놓고. 어, 다 나간다. 우와. 아! 요 정도면 이제 10g 아. 넘는 거예요. 10g에서 15g 사이. 야, 어린데도 무지개에서 빛이 좀 있네요. 조금 날라가죠. 반짝반짝.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별이 확 나뉘잖아요. 네. 송어는 일정 시기까지는 성이 안 나타나요. 아, 그래? 얘네들도? 언제부터 나와요? 7,800 이상 돼야 그게 나타나요. 7,800g 돼야? 이상. 오. 어떻게 바뀌어요? 앞놈은 어떻고 쓴놈? 앞놈은 입이 동그라니 예뻐지고 이렇게. 쓴놈은 뾰족해져요. 그 아. 이유가 뭐냐? 수순놈은 입 부리로 네. 자연 상태에서 땅을 파줘야 돼. 개울을 파줘야지. 아, 순놈이요? 순놈이. 아, 순놈이. 아, 그걸 파고. 파주놈이, 앞놈이 거기다 알을 놓는 거야. 네네. 아. 그리고 수컷이 정액을 뿌리면은. 네. 저게 되는 거야. 수정이 되는 거야. 수정이 되는 거야. 순놈이 참 할 일이 많네. 문제가 또 뭐냐면은, 송어는 암컷이 맛있고, 수컷은 네. 못 써요. 근데 왜 그 생선이나 고기나 뭐 꽃게나 이런 건 다 암컷이 맛있다 그럴까? 근데 우리 수컷이 맛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남자 체면 한번 세워준 게 전복이잖아. 맞아, 전복은 수컷이 더 맛있어. 전복은 수컷이 맛있다고 그 양식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그 남자 체면 한번 살려줬죠. 수컷송어 좀 안 했어요. 집만 짓고 알만 뿌리고 맛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컷이 많이 나온다. 그럼 양식하는 입장에서 망해요. 그렇죠. 수컷송을 사가질 않아. 아...
그러면 이 송어는 키우면서 무슨 항생제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맞거나 먹이거나 하는 건 없나요? 쓰는 집도 있고 안 쓰는 집도 있어요, 솔직히. 네. 병이 오면 아주 많이 오면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밀식도를 높여서 좁은 공간에서 많이 키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적당한 수조에서 편안하게 키우면은 병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휴학 기간이 있어가지고 약을 썼어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출혈하면 관계가 없어. 아, 그 잔류량이 배출이 다 돼. 그런 식으로 이 음식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이 장난을 못 치게 네. 안전성에 굉장한 그 국가에서 관심을 이제 키우고 있다. 이제 네. 시설이 그만큼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뭐 얘기 듣기에 어디서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물 그렇죠. 때문에 여기 아마 시작되었으니까 네. 그물 한번 보셔도 돼요. 물 깨끗하잖아요. 요새. 네. 그래서 여기 옛날에 슈베르트 5번 가장조인가 뭐야? 네. 송어. 송어. 네.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네. 그 노래 가사 그거예요. 거울같이 맑은 물에 성우가 뛰어노네요. 앞에 서서 거울같이 맑은 물. 얼마나 깨끗해. 그 거울같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좀 보여주세요. 가봅시다. 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여기서도 뽀글뽀글 네. 나오네. 이렇게. 여기서 물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 보이시죠? 물 나오는 게. 네.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요. 산에는 물이 없어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데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게 보여요. 네. 물결이 치는 게 샘이 솟아오르는 게 내려가 봐도 돼? 혹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내려가려고? 응. We fit like two birds in a house on the corner of six and eight. 와, 이거 완전 인스타 사진 각인데. 옛날에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나도 찍었고, 나도 요도 찍은 사진이 있어. 오늘 여기 누워 있으면 다 치료될 것 같은데. 이 물이 수도가 들어오기 전엔 이 마을 전체 식수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요? 매년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쉬워. 우리가 저 신고 필증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오. 이게 옛날에 식수원이었대. 물맛 이게요? 한번 봐봐. 그냥 먹어도 돼요, 지금. 근데 물이 더 가벼워요. 가벼워요. 달아요, 형. 물이. 그래? 무겁지 않고. 오.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구경했는데 뭐 얘기 듣자니까 새참 또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희 새참 시간이 있어요. 아, 참 새참 좋아합니다. 여기 또 안 봐도 또 뻔해. 새참. 또 소호 뭔가 나올 것 같아. 되게 소호한데네 여기. 소호해. 소호해 너무 좋아. 소호해. 갑시다. 저 가시죠. 빨리 갑시다. 새참으로 할 요리는 이탈리아 요리 중에 카르토치오라는 요리가 있어요. 프랑스 요리는 파피오트라고 요리를 부르기도 하는데 종이로 감싼 요리거든요. 생선 같은 걸 넣고 타임이라든지 그리고 레몬을 넣어가지고 그 종이 안에서 향을 굉장히 가둬서 먹는 오븐 요리예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감자를 살짝 갱을 쳐가지고 감자를 전분기를 살짝 좀 빼볼게요. 자, 일단은 종이 오일은 두 장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 감자. 감자를 그냥 쓰게 되면은 감자에 전분기가 있어가지고 생선이 약간 좀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분기를 살짝 뺀 감자를 이렇게 예쁘게 여기다 이제
올리브유, 자, 소금, 후추, 그리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 가루. 자, 그리고 오늘 손질한 송어 이렇게 올려줄게. 그리고 이 위에 다시 올리브유, 한 번 더 소금, 그리고 후추. 와, 여기 멋있다. 오, 준비 다 됐나 봐, 거의. 네. 이 위에다가 이 타임, 데모 썰어놓은 거 올려주고요. 이제 방울토마토 좀 올려주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오, 새우도 들어가? 네. 새우까지. 자, 이거 덮어주고, 이제 끝에서부터 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븐을 사용하는 게 원래는 전통적인 요리법인데,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오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븐이 없으면 이런 냄비 같은 거 해서 약한 불로 뚜껑 닫아놓고 구우시면 오븐 효과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종이 호일이 약간 색깔이 갈색빛이 정도 돌 때까지 한 20분 정도 뒤면 이제 맛있는 카르토치오 이탈리아 요리 완성될 거예요.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와, 날씨 진짜 좋다. 아까 여기 보니까 송어 만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어를 배추 속에 넣어서 배추 송어 만두. 그러려면은 텃밭에서 좀 배추 있으면 배추, 쪽파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일단은 가서 봐야죠, 뭐 있는지. 이야, 진짜 좋은 텃밭이다. 들어오시죠. 재료가 많으면 곤란한데, 어? 이걸 다 넣을 수도 없고. 일단은 배추 하나. 저거 목련잎이거든요, 저기. 저게 일본에서는 호바 잎이라고 부르는데, 저거를 한 장에 한 300원? 비쌀 때는 500원씩 해요.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해. 저게 얼마야, 저게. 저걸 구우면 달큰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 구울 때 저걸 밑에 깔고 굽는데, 아니면 다 구워놓고 저걸로 밑에 깔아서 한번 살짝 연기를 입히면 달큰한 향이 음식에 밸 것 같아서. 나무 타본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10년이 뭐야. 일단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도전. 도전. 뻥이에요. 저 어떻게 올라가, 내가. 아, 진짜 텃밭이라는 느낌이. 유기농이죠? 네. 생긴 건 못 생겨도 맛이 좋아요. 네, 이게. 가지도. 이 조그만 거 따도. 조그만 거 따도 되죠? 아, 그럼요. 이게 더 예쁘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얘도 다 빼. 그죠? 이제 거의 다 따 드신 것 같아. 아니, 구워서 얹으면 될 것 같아. 아, 가지 너무 예뻐. 사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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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뭐. 여긴가? 여기, 여기. 지름길, 지름길. 저 목련 이파리 따려고. 아, 이거 갖고? 네. 목련 어디 있어? 여기 목련 이파리. 양쪽으로 갔죠. 너무 높이 달렸어.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디어는 늘 새로운 대상을 만나고 또 재료를 만나고 그러면 늘 생기는 거니까. 저거 목련잎이거든 저기. 도전. 도전. 아, 나 고소공포증 있어, 근데. 나 이거 왜 한다 그래, 뭐. 어떻게 이거 다 고정된 거죠? 잠깐만, 밟아도 되는 거야? 이거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보 된 애들 많거든, 시골에. 어? 산재 되죠? 중심 잡힌 거죠? 우와. 우리 직원들한테 남산에서 목련잎 좀 따놓으라고 그래서 애들 사다리 탔는데 앞으로 시키면 안 되겠네. 이거 위험하네. 목숨 걸고 딴. 몇 분 남았어? 한 2분 정도? 네, 한 2분 정도만 있으면 다 됐어요? 아, 이거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불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좀 더 세게 하면 세게 하면 줄줄줄 있어가지고 꼭 촛불 켜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새참 이거 하나인가? 아니, 송어 회를 못 먹었는데. 아, 그러게. 송어 회도 먹었어. 송어는 회인데. 아, 그렇지. 송어는 회지. 네. 새참이 왔는데. 아유, 네. 네. 야, 이거구나. 저 가운데로 앉아. 우리 참 시간이라서 이렇게 송어 회로 한번. 이게. 송어는 회지. 네, 송어는. 네. 아, 어우 차가워. 야. 아, 이거 아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대리석으로. 이거는 옥돌. 옥돌이죠. 네. 그렇죠. 아. 옥돌. 아, 이 옥돌로. 이게 신선도가 오래가요. 그렇죠. 아. 숙성도 되고. 네. 아, 여기 지금 이 요리는 네. 이재훈 셰프가 특별히.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좋은 요리를 네.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서 예. 냄새가 좋네요. 아, 여기서 요리인데. 여기서 소중하게 키운 송어 갖고 만든 아, 아, 요리예요. 원 재료는 이제 예. 그래서 젊은 취향에 아주 맞는 그런 냄새네. 아, 젊은 취향 냄새. 오, 확 쏘네 냄새가. 아, 예. 치즈에 새우 위에 아스파라거스.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이 송어회를 처음 맛보시는 분들이 비린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린내가 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 드실 때 색깔을. 콩가루를 조금 이렇게 섞으면 비린내가 희석되는 아.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야채랑 송어회를 막 이렇게 섞어서 비빔식으로 드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채는 야채대로 별도로 갖다 놓고 믹서를 한 다음에 송어를 먹을 때 송어를 얹어서 적당량의 야채와 같이 식사하시면 더 맛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싹 잡아주더라고요. 아, 한 15년 됐나? 한 15년 됐나? 이제 웰빙, 건강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게 야채와 송어의 믹서. 아.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든 네. 이 양배추가 많이 나옵니다. 네. 적당량의 야채를 이제 자기 식사라에다가 네, 담고, 예, 담고, 이게... 담고, 예, 담고. 이게... 이 야채를 쓰게 된 거는 중부지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부지방. 중부지방으로 해서 이제 경기권. 중부지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부지방. 중부지방으로 해서 이제 경기권. 경기권 저기 충청권. 아... 예, 그런 데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상추에다가 회를 얹고 삼겹살 먹듯이 마늘에 된장을 찍어갖고 먹었어요. 근데 식감 내지 않고 잘 모르니까 야채랑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문화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입을 타고 번지면서 송어는 야채랑 이렇게 같이 먹는 사장님 야채랑 이렇게 같이 먹는 사장님 빨리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 일단 이거 이거는 질문하지 마. 빨리 먹고 싶어. 막. 마늘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기죽어 있는데요. 적당량을 넣으시고 여기.
야채를 속으로 싸서 아, 네. 이렇게 싸서요? 씹을 때 송어 먼저 씹는 거예요. 네.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송어를 위로 이렇게 계속 씹으면 용천수가 보글보글보글보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거만 정철 좀 먹을까? 재훈이 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아, 진짜? 야, 이것도 맛있겠는데. 항상 드셨던 그런 생소한 회랑 또 틀리실 거예요. 네. 치즈가 약간 들어가서 이국적인 맛이 날 거예요. 역시 이거 셰프가 하다 보니까 레몬 향이라든가 이런 그 야채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가 좀 생소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그런 식감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평창도 알리고 송어도 알리고 아, 그럼 정말 좋겠네. 아, 저는 이제 시장을 가봐야 되고. 뭐 재료 이렇게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없는 게 조금 있는데 쪽파가 덜 자랐어요. 이만큼밖에 없어서. 아, 쪽파? 쪽파랑 메밀가루가 또 여기 유명하잖아요. 강원도. 아, 메밀가루? 메밀 유명하니까 메밀가루 있으면 조금 형님 시장 가실 때. 쪽파하고 메밀가루?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아, 순식간에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오. 여기 메밀가루. 아, 늦었나? 막 문 닫은 집들도 있어. 야, 평창이니까 메밀 치킨이 있네. 특이하네. 오, 맛있겠는데? 야, 이거 무슨 전이에요? 배추전? 메밀전. 아, 이거 메밀이에요? 네. 메밀전? 아, 여기서 메밀가루도 팔아요? 네. 아, 거기 팔구나. 아, 파는 건 팔고. 아, 파는 건 팔고. 먹어야 되겠다, 이거. 이거 얼마예요? 그럼 메밀 전병. 그리고 저거 지금 부친 거. 이왕이면. 저 막걸리 하나 주세요. 예. 어, 이거 생 막걸리잖아. 어, 막걸리 맛있네. 아, 빈대떡에 막걸리야. 신기하네, 이거. 그냥 잘 찢어지지 않아요? 부추기 힘들 텐데. 메밀이 그렇게 김치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찢어지는데. 아, 아. 김치 안 들어가면 찢어져. 한번 무쳐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뒤집어봐요? 네. 아, 이거 뒤집는 것도 기술이나 보다. 뒤집어보라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잘 뒤집어. 아니, 이게 오른손. 아, 왼손잡이. 아, 저 왼손잡이. 어, 이게 가열을 해야 되나? 하시는 게 없네, 역시. 역시. 이거 기름칠하시고. 아, 이거로요? 예. 기름칠하고. 아, 두꺼워요, 이거? 그거는 잡으세요. 아, 예. 못 팔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두꺼운 거예요? 네. 오, 이 정도가 두꺼운 거야. 가지가 드셔보세요. 맛있어. 근데 아. 제가 할게요. 아, 예. 감사. 홍보 더 맛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뜨거워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 이거 레오가 보면 이거 혼자 먹었다고 난리 칠 텐데? 일로 오세요. 여기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청소하나요? 네, 요거. 자, 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되게 길다, 여기. 아짜. 오. 이 물도 다 그 바닥에서 네. 샘솟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좀 도와드릴게. 아, 진짜요? 난 위에서 해도 돼요. 위에서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물이 깨끗해야 네. 고기 맛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바닥이 하얘져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해요. 잘 닦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가지고. 아니요. 찌꺼기가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아이고. 흘렸다. 장난 아니야. 아, 장난이지 이거. 평소에 안 쓰던 근육으로 써가지고. 네? 아 여름에 왔어야 돼. 참외할 때. 참외할 때 오면 뇌, 나 그때 뇌 다친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고열로. 기억이 안 나요. 됐어. 이쪽은 됐고 저쪽. 저쪽으로? 네. 성우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주변 관리라든가 약품 관리, 사료 관리 이런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돼요. 무에서 이 유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기도 키우고 양식도 하고 아버님으로부터 이걸 이어받게 된 거죠. 사왔어. 쪽파하고 감사합니다. 메밀가루. 감사합니다. 막걸리 맛있으세요? 아, 막걸리도 마시고. 아, 그럼 이제 네. 요리 시작해.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셰프님 오늘 어떤 요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는 요리는 아까 여기 송어 만두가 있더라고요. 어, 송어 만두. 송어 만두가 그냥 만두피에 만들긴 하지만 이 텃밭에 있는 배추들 보니까 배추로 만두를 만들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추 안에다가 송어를 송어하고 넣고. 이제 그거를 토마토 소스하고 콩 삶은 거하고 그다음에 메밀가루 해가지고 그라탱 형식으로 위에 치즈도 좀 넣고 해서 외국인들도 좀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 이 평창에 송어와 메밀이 들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강원도스러운 그런 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송어가 이게 화로라 가시가 안 뽑혀요. 외국인들은 가시 씹히면 굉장히 싫어해요. 컴플레인. 컴플레인이 아니라 돈을 못 받고 오히려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외국 놀러 갈 때 입에다 가시 몇 개 집어넣고 가야 돼. 식당에 갈 때. 가시 나왔어! 네, 그 저도 몇 번 당해서. 일단 이렇게 썰어 놓은 거를 먼저 소금 후추 간을 좀 해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속을 만들 때 잘라내고 트리밍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달걀 흰자를 해서 믹서기에다 한번 갈아가지고 그걸로 속을 만들면 얘들이 다 이렇게 소세지처럼 붙어 있어요, 속이.
청고추. 여기는 파프리카 파우더를 좀 넣어줄 거예요. 색깔도 좀 빨갛게 나오는 데다가 여긴 약간 매콤한 맛도 좀 더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파프리카 파우더 없으면은 고춧가루 좀 넣어도 돼요? 고춧가루 넣어도 돼요. 지금 거기 뭐 뿌린 거야? 밀가루? 지금 형님이 사오신 메밀가루. 아, 메밀가루. 네. 사이에 뿌려주면 나중에 그 메밀가루의 고소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창에 오면 메밀을 좀 먹어줘야지, 평창에 오면. 메밀가루도 한번 써주는 센스. 네. 셰프가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자꾸 군침이 돌아, 이게. 자꾸 보니까. 자, 이제 쪄지는 동안 여기에 넣을 소스인데요. 시판용 토마토 소스 쓰셔도 돼요. 토마토 함량이 좀 많은 거 쓰시고요. 다진 마늘이나 허브 종류만 좀 다져넣어도 맛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너무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 줄기채 4등분 할게요. 콩 삶은 것도 조금 같이 볼까? 육회 무침 할 거예요. 언제 송어가 맛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하고. 여기에는 이제 허브, 양파, 그다음에 피클된 오이도 들어가고요. 파슬리, 딜 이렇게 다 싸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의 머스타드를 좀 넣고요. 아, 머스타드. 지금 약간 매콤한 맛 더해주기 위해서 타바스코 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콤한 맛은 식초 대신에 여기 라임으로. 라임. Always. 아까 요거 목련잎 목숨 걸고 따온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숯불에 고기나 생선 구울 때 밑에 받쳐서 구우면 여기서 구운 고구마 향 같은 비슷한 향이 달큰한 구운 향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주로 생선구이나 그릴에다가 뭔가 구울 때 다 구워놓고 마지막에 끝을 여기서 내거든요. 그럼 고기나 생선의 향이 더 더해지니까. 잘 먹겠습니다. 맨날 회로만 먹다가 네.
육회 스타일로 이게 나오니까 어떤 네. 맛인지 참 궁금하긴 궁금해요. 이게 프랑스 육회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른자 터트리셔가지고요. 네. 포크로 이렇게 여기 빵에다 얹어서 같이 드시면 돼요. 아, 포크로요? 네. 아, 이게 아까 낮에 야채하고 초장하고 먹은 것도 맛있게 먹었지만 이렇게 좀 색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셰프의 손을 거치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셰프님.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매운 고추 찍은 집어넣은 게 정말 괜찮다. 네. 살짝 매콤한 게. 빵을 해서 한번. 근데 외국인 분들 오셔도 이렇게 무쳐주시면. 네. 네. 아 이렇게 한 번 먹죠 외국인 분들.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샐러드에다 이렇게 주셔도 네. 같이 잘 먹습니다. 이건 약간 그 송어 소세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속이. 부드러운 송어 소세지 속에 이제 그 알갱이가 조금 씹히게끔 했는데. 아, 됐습니다. 송어의 느낌보다 갈아서 만드니까 네. 소시지 같아요. 역시 같은 재료라도 그 셰프의 손을 거치니까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참 이 거치 배추라는 거 잠시 잊었어요. 그렇죠? 저는 잊고 있었어요, 잠시. 이렇게 양배추 같은 데 싸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양배추에 단맛이 있으니까. 슈 파시라고 프랑스에서 하는데요. 보통은 그 소고기나 소고기 내장 종류 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배추 안에다가 싸서 이렇게 소스에다 자글자글자글자글 이렇게 절이는, 졸이는 그런 소스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봐도 납득할 만한 음식이라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덕분에 아주 그 네. 송어의 그 새로운 맛을 제가 좀 느껴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훈이는 게스트로 나왔는데 어땠어 오늘 하루? 사실 맨날 주방에만 있잖아요. 그렇지. 틀에 박힌 이제 공간에서 이제 오늘 딱 나왔는데 되게 소풍 나오는 듯한 기분으로 나왔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재료였는데. 어떻게 요리해야겠다, 네. 어떤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서 저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저도 주셔가지고 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아 오늘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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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습니다. 황금 들녘이 황금색이야. 쫙. 강화도가 전부 다 쌀이야? 추청, 고시이까리, 삼광, 그리고 초록통 쌀이라는 것을 짓고 있고요. 밥을 종류별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고품질 고시이까리 좀 깨끗하고 투명도가 다른 것 같아요. 밥만 또 심각하게 먹어보진 않았어, 사실. 쌀이 이렇게 맛있었나? 예, 그럼 대배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저는 기계 타고 우리는 낫을 들고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죠. 이거 언제 가 저기까지? 쟨 또 언제 저기까지 갔어? 와 힘들다 이거. 와 옛날에 이렇게 어떻게 뵀지? 누가 우리 일하러 다닌다고 얘기하고 다녔나 봐. 아 힘들어. 언제 한 밥 한번 먹자.